사망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보름 만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 14일 직원 한 명이 처음 확진된 후 이틀 새 직원과 환자, 간병인 등 29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북 김제 요양원에선 9명이 추가돼 총 71명이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늘어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8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의 위중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는 어제 13명, 오늘도 12명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의 기저질환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해왔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제 사망자, 그리고 그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병상 부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3개뿐인데 경기도엔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서울은 2,000개 가까운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240여 개만 남았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포용하지 못하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전력을. 정부는 회복기 중환자를 치료할 준중환자 치료병상을 마련해 중환자 병상을 비운다는 계획이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